안녕하세요, 지아씨입니다. 오늘은 산리오 미니 화이를 만들 거예요. 캐로캐로 캐로피를 대표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도안에 먼지 털고 코팅을 해줍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밀착시키고 가위로 조각을 잘라주세요. 다 잘랐으면 가운데 점선을 접어줍니다. 이제 양면 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반으로 갈라서 조각 아래쪽에 예쁘게 붙이고 조각을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완성이에요. 다른 조각들도 다 만들었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죠? 이번에는 진짜 화일처럼 투명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캐릭터 조각은 코팅하고요. 이 조각은 대충 잘라서 진짜 투명 화일 쪼가리 위에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점선을 먼저 접어줍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잘라주세요. 투명 조각만 남기고 하얀 조각은 버려줍니다. 다시 양면 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반으로 갈라서 투명 조각 아래에 붙이고 조각을 접으면 미니 투명 화일이 돼요. 이번엔 물을 준비해주세요. 물 안에 캐릭터를 넣어줍니다. 물에 충분히 불려준 다음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종이를 전부 긁어주세요. 선풍기에 말려서 가져올게요. 짜잔, 스티커가 되었습니다. 투명 화일에 붙이면 진짜로 완성! 물에 적시기 귀찮다면 자른 조각 뒤에 양면 테이프를 묻혀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초간단 만들기인데 상당히 귀엽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띠부씨를 담을 수 있어요. 크기가 딱 맞습니다. 저 쿠키런 띠부씨 부자라서 안에 하나씩 넣어봤어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